지난 영상에서 F가 이제 극한을 언제 가졌는지를 챕터 6에서 했고, 지난 영상에서 처음으로 이 리미트 포인트일 때 동치 조건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알려진 많은 함수들이 언제 연속인지를 아주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예제만 봅시다. 자, F가 R에서 R로 가는데 엄청 쉬운 함수, fx는 b라는 이런 콘스탄트 펑션을 생각을 합시다. 그냥 되게 당연한 함수죠. 이 함수는 당연히 연속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R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R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보이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둘 중에 뭘로 보여도 상관없는데, 그 정의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재밌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정의를 사용해서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그 챕터 6의 극한의 정의를 얘기를 할때 했었으니까, 그둘 중에 편한 걸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6.1에서 이걸 보였어요. 리미트 x가 x0로 갈때이 극한이 b다 라는 거를 보였습니다. 그죠? 맞죠? 이 콘스탄트 함수의 리밋은 볼 것도 없이 b였는데, 얘를 입실론 델타를 사용해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fx0는 b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fx0랑 리미트 fx, x가 x0로 갈때 극한이랑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별거 아니죠.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6.1에서 한것 플러스 이 fx0랑 fx의 리밋이 같다라는 것 말고 다른 식으로도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정의를 쓰고 싶어요. 우리가 정의에 따르면 이 x0에서 연속 이름을 보이고 싶으니까 x0를 택하고 입실론을 하나를 둡시다. 우리가 이제 델타를 잡아야 됩니다. x가 x0랑 델타만큼 가까우면 fx랑 fx0도 입실론 만큼 가까운 그런 숫자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델타를 그냥 1로 잡아 봅시다. 그래서 0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하나 잡았어요. 꼭 1일 필요는 없고 어떤 숫자로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이 1로 잡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6.1에서 1로 잡았는데 그 델타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델타를 그대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할 겁니다. 자, 이제 x랑 x0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다고 쳐요. 이거 1이죠. 그러면, 근데 사실 델타보다 작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fx랑 fx0의 차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b-b니까 1이잖아요. 아, 아니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떤 경우에도 델타를 어떻게 잡든 간에 이 조건이랑 사실 상관없이 fx랑 fx0의 차이는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증명 끝입니다. 우리가 증명에서 한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려운 거한건 없고요. x0에서 연속임을 보이고 싶습니다.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델타를 잡아서 만약에 x랑 x0 차이가 충분히 가까우면 fx랑 fx0의 차이도 충분히 가깝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증명 자체가 그 6.1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예를 봅시다. f가 R에서 R로 가는데 fx는 x라고 합시다. 이 함수 fx는 x, 이거 당연히 연속일 것 같잖아요.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역시 R에서 연속이다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이 on R을 똑같이 쓰면
아래 있는 모든 점에서 다 같이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continuous at x for all x in R. x0라고 쓸까요? x라고 써도 되고 x0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x0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많이 했고 x는 변하는 변수라고 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x라고 써도 별 문제 없어요. 자, 왼쪽에 이 노테이션을 썼던 거랑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fx라는 함수를 x가 x0로 갈 때 극한을 취하면 x0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왼쪽이랑 똑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f의 x0를 하면 x0잖아요. fx는 x라는 되게 당연한 함수니까.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fx0랑 limit fx, x가 x0로 갈 때 이거는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무의 x0에 대해서 얘랑 두 개가 같으니까 이 함수는 연속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f는 continuous at x0다. 똑같아요. x0가 이무의 숫자니까 f는 실수상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역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봅시다. 우리가 fx가 x제곱인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좀 더 쉽게 증명한 걸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쓸 게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줄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두 줄을 쓰거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x0 대신에 x0 제곱이라고 쓰고 여기에 x0 제곱이라고 쓰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델타 정의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동치 조건 말고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을 해봅시다. 근데 증명도 사실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작업을 우리가 챕터 6에서 함수의 극한을 얘기를 할 때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똑같습니다. x0가 있다고 치고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x0에서 연속임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x0는 아무거나 택한 거니까 모든 x0에 대해서 다 되는 거, 다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입실론을 다음처럼 택해 봅시다. 얘를 왜 이렇게 택했냐면 우리가 그 챕터 6에서 이 fx는 x제곱이란 함수의 x0에서의 극한이 뭐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필요했던 그런 상수였어요. 그런 값이었어요. 델타가. 그래서 그 델타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여기 이제 뭔가 쓰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그 계산을 하는 것 자체는 함수의 극한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쓰지? 아, 앞에랑 똑같구나 라는 걸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델타보다 작으면 델타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보다 더 작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x의 크기가 x0 더하기 1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x0의 제곱. 우리가 원하는 것. fx 마이너스 fx0의 차이의 제곱 차이가 충분히 작거나 같다. 입실론보다 작다. 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얘를 보면 우리가 x-x0에다가 x 더하기 x0인데 삼각부등식을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보면 x가 x0 더하기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x0의 절대값 더하기 1. 맞죠? 이렇게 작다고 썼는데 x-x0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이 값보다도 작잖아요. 그래서 이 값보다도 작으니까 합치면 입실론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인 게 이겁니다. X0가 있다고 하자. 입실론이 있을 때 델타를 우리가 어떻게든 잡았어요. X랑 X0의 차이가 충분히 작으면 FX랑 FX0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 라는 걸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앞이랑 똑같네. 결론, F가 X0에서 연속이구나. 맞죠? 자, F가 X0에서 연속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X0가 어떤 수든지 상관없으니까 실수에서 우리가 X0를 아무거나 뽑았는데 거기서 연속이에요. 즉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겁니다. F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그잼플에서 우리가 뭔가 입실론 델타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을 하긴 했는데 본질적으로 그 증명 자체가 그냥 함수의 극한을 얘기할 때 계산했던 델타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X가 X0랑 같지 않다 뭐 이런 조건들이 사라졌으니까.